자, 통일한국의 미래와 지구촌의 평화, 한반도의 미래 통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라고 할수 있다고 없다고?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는 아니에요. 이건 잘못된 워딩이에요. 선생님이 이 자료를 보기 전에,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에, 라디오를 들었는데, 선생님도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거 어제 얘기했죠? 한국전쟁 이후에 약 70년간은 분단된 상태로 살아왔는데, 우리가 몇 년도에 6.25전쟁이 일어났죠? 1950년. 딱 지금 70년이죠? 통일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이 요즘에 엇갈리고 있어요. 예전에는 선생님 배울 때마다 뭐라고 했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렇게 선생님은 생각을 했고, 배워왔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선생님도 요 근래에 여러분들을 가르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요즘 학생들은 통일에 대해서 왜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선생님, 그때 충격을 받았어. 어? 선생님은 당연히 통일을 해야 된다고 배웠는데, 얘네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야. 통일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합리적인 근거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토론을 해보자 이거야. 그래서 뭐에 대해 토론해보자? 그렇지, 남북통일. 우리는 남북통일이라고 하지만 북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어? 북남통일이라고 하겠지, 그죠? 자, 남북통일에 대해서 토론해보자. 여러분들이 의견에 따라서 조사해온 자료를 바탕으로 통일에 대해서 토론을 해보는 거예요. 토론할 때 주의점이 있어. 뭐가 주의해야 될까? 일단 상대방의 의견을 끝까지 들어야 돼. 경청이라고 하지? 선생님이 어제 퇴근하면서 차에서 되게 반성을 했어. 어제 민동호가 열심히 발표하는데 선생님이 민동호 발표를 끊어가지고 막 뭐라고 하고 그렇게 들어보낸 게 선생님 너무 미안하더라고. 사실 예린이 발표해도 선생님 꾹 참고 가만히 있었는데 아이, 민동호도 꾹 참아줄 걸. 선생님 반성했어. 민동호 선생님 미안해, 알겠지? 손을 들고 발언권을 얻은 후에 이야기를 하자 이거 알겠죠? 항상 존중하는 태도로 토론에 임하자. 주제에서 벗어나는 이야기는 하지 말아요. 알겠죠? 그래서 통일에 대한 찬반 걸 여러분들이 파란색은 찬성이라고 하고 빨간색은 반대라고 합시다. 오케이? 근데 이 사실은 찬성을 웃는 표시, 반대를 지금 찡그린 표시를 했잖아. 이렇게 해서도 안 돼, 사실은. 그렇지? 왠지 반대를 하지 말고 찬성을 해야겠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보내고 있죠? 아, 이건 선생님이 생각해도 잘못했어. 찬성 근거로는, 자, 나는 이런 찬성 근거가 있다고 누가 발표해볼까? 너는 다 조사했잖아. 안 했어? 안 했으면 멋쓰기죠. 일단은 자기가 쓴 거라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렇지, 강유리. 얘기해 봐. 하나씩만 얘기해 봅시다. 원래는 우리가 불이 나면 후리야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알죠? 네, 확인하고 올게요. 이거 진짜 불. 엄청 큰 불. 지금 막 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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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막 하
징그하네. 와, 진짜 먼저 되게 썸타 사라졌다. 이문은 씨 안 들었냐고요? 자, 강유리가 굉장히 좋은 근거를 얘기했죠. 어떤 근거를 얘기했냐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이득이 있다 라고 얘기를 했죠. 뭐 지하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 라는 얘기도 했고요. 그죠? 좋아요. 또 뭐가 있을까? 종빈이 아 찬성 반대를 하나씩 번갈아 가면서 할까? 네. 좋아. 그러면 논쟁하고 싶었어. 그래, 좋아. 그러면 발표한 내용에서 반박도 할 수 있겠지? 네. 근데 토론 기법 중에 하나가 일단 찬성의 의견을 쭉 얘기해. 그다음에 반대 의견을 쭉 얘기해. 그다음에 반대가 찬성에 대한 반박을 해. 찬성은 반대에 대한 반박을 해. 이해했죠? 일단 각자의 근거만 얘기하는 걸로 합시다. 오케이? 아우, 강유리 아주 좋았어. 아, 선생님 써줄게 그러면. 통일 찬성, 통일 반대. 이렇게 하고. 화면 안 보여? 구글 문서로 할까? 그래야 아니다. 이렇게 합시다. 통일 찬성. 여기다 해볼게요. 표를 자, 통일 찬성, 통일 반대. 강유리가 경제적 이익, 지하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 북한에는 많은 지하자원이 있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다. 또! 자, 반대 한번, 아, 통일에 대한 근거를 쭉 한번 얘기해볼까? 4개까지만 얘기해보자. 또! 종빈이 한다고 했죠? 찬성. 이것도 경제적 이익이죠? 북한을 지나 철도로 여러 가지 수출품 물건을 수 있다.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고, 그죠? 이 철도는 사실은 관광 자원으로 개발할 수도 있죠. 관광 상품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렇죠? 또 찬성. 자, 정근이.
받는 비용이나 교육이나 보건비에 투자하면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은생활이 보병비를 바뀔 수 있다. 남은 비용을 교육비와 보건비로 돌려서 국민의 생활을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다. 또 징병제를 모병제로 돌려 사회적 이익을 높일 수 있다. 경제적 사회적 이익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군대는 우리 징병제라고 하죠. 징병제는 나이가 되면 국민들 무조건 군대를 가야 돼요. 그게 징병제야. 모병제는 내가 가고 싶으면 가는 게 모병제야. 너무 좋지. 자, 그럼 징병제면 남자들은 2년을 군대에 가야 되잖아. 그죠? 그 남자 2년에 그 남자 그 젊은 남자들이 2년 동안 얼마나 많은 또 일을 할 수 있겠어. 그죠? 근데 그게 군대에 가서 썩고 있잖아. 물론 국방을 튼튼히 하는 거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손해다. 그리고 부모와 또 가족이 떨어져 있어서 그걸 싫어하는 사람들한테도 그거를 강제로 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도 있죠. 그래서 군대를 안 가려고 여러 가지 편법을 쓰고 불법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이민을 간다든지 유학을 간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데 그런 것을 없앨 수가 있죠. 또 하나 한번 얘기해 볼까? 범수. 사회적 이익을 합시다. 그렇지. 이산가족, 뭐 탈북가족이라지. 북한 이탈주민들이 서로 가족들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좋아. 종빈이, 정근이, 범수. 자, 그러면 통일 반대 의견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완규. 문화적 차이의 갈등. 한반도 분단이 70년 동안 이어진 탓에 문화적 차이가 있다. 이 상태에서 통일을 하면 언어의 차이도 있고 문화적 갈등이 생긴다. 통일을 하려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줄일 수 있다. 자, 다음. 해결할 수 없다고? 아, 문화적 차이의 갈등이 있기 때문에 통일을 반대한다? 아, 차이의 갈등이 있어서 통일하면 문제가 생긴다. 그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오, 좋아요. 아, 선생님 미안해. 잘못했어. 어우, 잘 찍었어. 자, 은솔이. 한국이 정치? 아, 그래. 통일을 하더라도 저기 반대 세력이 있을 거고, 뭐 쿠데타라든지. 또는 통일 반대 세력에 의해서 많은 다툼이 생길 거다. 다툼에는 뭐 전쟁도 있을 거고 전투도 있을 거고 쿠데타라든지 게릴라전. 쿠데타가 뭐냐면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하면 권력자가 있어. 이 비권력자였던 사람들이 이 권력자를 끌어내리고 자기가 권력자가 되려고
반란을 일으키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얘는 왕으로 따지면 왕이 있어. 근데 왕이 되고 싶은 사람이 이 왕을 내려치고 자기 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왕을 지키고 있는 여러 군대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얘는 왕을 지키는 군대를 이기려면 또 다른 군대가 있어야지. 붙으면 어떻게 해야 돼? 얘는 이 왕을 지키는 군대나 왕의 편 사람들은 왕이 바뀌면 다 어떻게 되겠어? 죽겠지. 너희들 같으면 니네들 원래 있던 왕을 내리고 너희들이 왕이 됐어. 너희 중에 한 명이. 그러면 이 원래 있던 왕의 편을 그대로 두겠어요? 언제 또 나를 죽일지 모르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쿠데타를 일으키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돼 있어요. 왜? 그 사람을 죽이자면 내가 죽을 거니까. 쿠데타가 반란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또 반대 범수. 사회주의,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자유주의, 자유주의를 합시다. 이념적 대립이 있어 다툴 것이다. 그죠? 또 민주 통일을 드는 비용이 막대하기 때문에 힘들다입니다. 그 이유는 인구 통일 수에는 북한의 인구까지 합쳐져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통일에 드는 비용이 많이 들 것이기 때문에 결국 남한 사람들이 힘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좋아. 여기까지 얘기를 했고요. 자, 이제 이번에는 찬성, 처음에는 찬성부터 얘기하고 그 다음에 반대 얘기를 했잖아. 그죠? 이번에는 반대에 대한 반대를 얘기하는 거야. 반대를 반박하는 거야. 자, 문화적 갈등이 있죠. 통일 반대 세력에서 다툼,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념적 대립, 그 통일에 드는 비용이 많이 들 거라서 많이 어려울 거다. 이거에 대한 반대를 하는 거야. 찬성 측들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자, 저기 검색치지 말고 반대에 대한 반대. 아, 검색해도 상관없어요. 왜 검색을 치지 마. 해, 조사 학습하세요. 문화적 갈등이 있어서 통일하면 문제가 생긴다. 이거를 반대할 수 있는 근거는 뭐가 있을까요? 생각이 없어요? 선생님은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민주 해봐. 제주도에도 제주도처럼 사투리가 있듯이 북한 쪽도 사투리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언어적인 차이는 제주도의 사투리와 북한의 사투리와 별반 다를 게 없다. 금방 익숙해질 거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죠? 좋아요. 선생님은 이렇게 보였어. 규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차이가 생길 것이기 때문에 빠르게 통일하는 것이 오히려 차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 또 없어요? 이 정도면 될라나? 다음. 통일 반대 세력에 의해서 많은 다툼이 생길 거다. 종학이. 통일이 되고 나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보다 통일이 되기 전에 휴전 중인 상황에서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더욱더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빨리 통일이 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이 되고 나서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더 적을 것이다. 휴전 중에 통일이 아니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통일 내에서 전쟁이 일어날 확률보다 더 높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아니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 통일 후에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통일 전에 전쟁이 일어날 확률보다 더 적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응. 또 선생님 같으면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데 통일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 중에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통일 반대 세력을 설득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다툼이 일어나지 않게 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죠? 다음 범수.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간의 개념 이념적 대립이 있을 거다.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거 어떻게 하면 되죠? 선생님 얘기할까? 이미 민주주의, 자유경제주의라고 해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서 사용하는 개념과 이념을 활용하지 않는 게 아니다. 복합적으로 사용하면 되지 않냐. 그죠? 지금은 이 어떤 이념이 자유경제주의, 민주주의라고 해서 항상 그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사회주의에서 쓰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지금 현재도 쓰고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복지정책이 대표적인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념이죠. 잘 사는 놈이 계속 잘 사는 건 자유경제주의인데 그 사람들한테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조금 어려운 사람들한테 도와주는 게 사회공산주의잖아. 그 정책을 지금 혼합해서 쓰고 있어요. 옛날에는 이거다 양 극단으로 치달았지만 현재는 양쪽에 좋은 것들을 끌어다가 혼합해서 지금 현재 쓰고 있기 때문에 굳이 어떤 이념의 한쪽으로 치우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런 이념 간 대립은 크게 효용이 없을 거다라고 반박을 할 수가 있죠. 이해했어요? 이거 선생님 혼자 다 아는 것 같은데? 자, 통일해드는 비용이 많이 들 것이기 때문에 남한 사람들이 힘들어질 거다. 이걸 반박할 수, 정근이. 많은 경제학자들이 통일을 하는 데는 2000조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나 봐요. 근데 통일에 대한 이익은 3700조, 오히려 이익이라는 거지. 그 통일하고 나서 계속 이익이 생길 거기 때문에 당장은 힘들겠지만, 그죠?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편해질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좋아요. 얘기한 게 민주, 종학이, 정근이? 선생님이 이러면 너희들이 저기 뭐야 뭐 자, 통일 찬성에 대한 근거에 대한 반대를 얘기합시다. 찬성에 대한 반대. 반대에 대한 반대. 자, 경제적이. 북한에는 많은 지하전이 있고 그걸 활용할 수 있다. 이것을 이제 반박한 찬성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반박.
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기까지 하고 끝낼 겁니다. 없어요? 선생님 무엇일까요? 그래? 선생님 얘기할까? 지하자원은 지하자원일 뿐이다. 캐내지 않으면 이익이 아니다. 캐내는 돈보다 중국에서 수입해 오는 것이 더 비용이 쌀 텐데 오히려 지하자원을 캐는 것이 비효율적이지 않을까? 야, 북한 애들도 자기네들 그 광산에서 자원 안 캐요. 북한에 수입, 중국에 수입해 오죠. 또 다른 의견 없어요? 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왕규? 철 뚫어야 되는데 북한은 산이 많잖아요. 어. 그 산을 뚫어야 하니까 비용이 엄청 들 것 같아요. 어. 또. 없어요? 없나요? 어, 예린이? 쇠도를 하려면은 다른 나라에게 허락도 받아서 쇠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허락 받는 데까지 되게 오래 걸리고. 자, 국방 정근이 의견을 반박할 의견은 뭐가 있을까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생각해야지. 선생님 딱 있는데. 얘기해도 돼? 어, 회의 정의. 아니야. 자, 봐봐, 정희야. 요 정근이의 의견에 대한 반박을 얘기하라는 거야. 선생님은 있어요. 동북아시아 정세가 늘 변하고 있다. 우리가 통일을 하면 러시아, 중국, 일본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므로 또 다른 적을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국방비를 줄이지 못할 수 있다. 어, 아니면 더 들 수도 있다. 아니, 일단은 국방비를 줄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반박이잖아. 어, 야, 봐봐. 국방비를 줄일 수 있다. 과연 그럴까요? 똑같은 거야, 이것도. 이 의견도, 그죠? 이 의견에 대한 또 반박이 있겠죠? 계속 반박, 토론이란 계속 반박에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모병제는 월급을 주는 거잖아. 병사들에게, 군대 군인들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국방비가 많이 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산가족 북한 이탈 주민들이 서로 만날 수 있다. 이걸 반박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아니 일단 북한하고 통일하면 남한과 북한은 자유롭게 이동을 하잖아. 근데, 만날 수는 있죠. 왜 못 만나? 근데 그 남 북한 쪽에는 휴대폰 같은 게 없으니까 서로 소통을 할 수 있는. 야, 그 마을로 찾아가면 되잖아. 야, 그 북한은 우리 휴대폰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북한 컴퓨터도 있고 노트북도 있고 이런 기계도 다 있어. 휴대폰도 있어. 북한도 다 있어. 우리가 북한을 무슨 미개한 나라로 생각하면 안 돼. 그게 우리나라가 가진 북한에 대한 잘못된 환상이래. 그게 제일 먼저 그게 고쳐져야 된대. 북한을 제대로 알아야 돼, 우리가. 북한도 휴대폰이 있어요. 다만 북한 내에서만 쓰는 거죠. 다른 외국하고 통화를 못하게 웬만하면 막았어요. 왜? 그걸로 또 서로 이상한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죠? 이거는 어떻게 반박을 할 거리가 없네요, 그죠? 있어? 반박거리가 있어, 이거? 이거 솔직히 선생님도 반박 못하겠어. 이거 어떻게 반박해? 뭔가 꼬투리를 한번 잡으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이거. 뭔가 꼬투리를 잡아? 그래, 그러면 전화가 있다고 전화번호를 모르면 야, 있어, 이거 선생님. 왜요? 야, 만날 수 있어. 반박 못 하겠어? 자, 이제 해 봐. 왜요? 진짜 만날 수 없다는 보장이 왜 없어? 통일하면 일단 만날 수 있는 거잖아. 그 죽었거나 실종이 됐거나 아니면은 이미. 아니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아, 만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해줬잖아. 그러면 선생님이 클래스룸에다가 수업에다가 이 몇 쪽이죠? 죽게 쉬는 시간 걱정 마요. 좋아요. 사회. 강의 예약기. 다들 이제 구글 클래스룸에 접속하세요. 자, 여러분들이 찬성과 반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의견에 대한 반박글을 반박 근거도 제시하세요. 최종적으로 자신의 생각이 무엇인지 나중에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선생님이 요거를 넣었잖아. 수정을 바로 하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과제를 만들었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 문서에 들어와서 봐봐. 여기다가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여기다가 아래에 행 한 개 삽입하면 나는 또 다른 이 통일을 찬성하는 친구들은 여기 강률 그 다음에 종빈이 정근이 범수만 있지만 난 여기 또 있다 또 다른 의견이 있다 그럼 자기 이름 써. 그 다음에 내용을 치세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다 계속 선생님이 여기다가 아래다 일행 삽입을 계속 해줄게. 이렇게 해서 나는 누가 여기다 썼어. 성훈이가 예를 들어 여기다 뭐라고 썼어. 그럼 여기다가 나는 또 달라. 그러면 이름 쓰고 난 여기다 또 반박을 하는 거야. 이해했죠? 이렇게 찬성과 반박을 쭉 자연스럽게 한번 해보세요. 지금 여기 들어오면 막 여기 누구야? 얘가 누구지? 조성훈이죠? 조성훈이 움직이는 게 다 보여요. 저 지민주 여기 있고. 자유롭게 한번 해보세요. 대신에 지금 선생님이 썼던 내용들 있잖아. 여기까지 같이 한 거는 지우지 말고. 누가 다 지웠어. 아, 누가 여기다 열을 만들었어. 아이, 누구야. 행을 만들어야지, 행. 일단 더 추가하려면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아래 행 삽입만 해. 다른 건 누르지 마세요. 얘들아, 선생님이 아래 행 삽입 쭉 해줄 테니까 더 이상 행을 삽입하지 마세요. 선생님이 행 삽입해주는 것까지만 해요. 이 정도면 더 이상 할 게 없을 거야. 아, 성훈이 전쟁이 불안해서 벗어날 수 있다. 괜찮은 근거죠? 패드가 왜 안 돼? 패드로 다 돼요. 이거 얘들아 패드로 들어왔잖아. 네. 여기에 펜 표시 있지? 네. 이걸 눌러야 수정이 되는 거야. 이렇게 여기 패드. 뭐? 그림이 그려져? 걸려. 구글 크롬은 되는 거야 지금?
연극을 좀 이제 괜찮다는 거 뭐야? 하지 마. 어, 돼. 나도 아, 얘들아. A 누르면 되는 거. 야, 누가 이거 얘들아. 새 찾아가겠어. 자, 얘들 알려 줘. 이게 구글 문서가 있어. 구글 문서로 들어가야 돼. 아, 봐봐. 다시 봐봐. 이거 이 구글 문서 앱이 없어서 그래. 안 되지. 요거 눌러서 구글 문서에서 열어야 돼. 그래야 수정이 돼. 야, 이거 누가 썼어? 성은이가 아래. 얘들아, 구글 문서에서 수정이 됩니다. 맞다. 이름 안 썼다. 네. 그렇지. 야, 누가 이거 간격 늘렸어. 아직도 대기 중이야. 원래 이렇게 그거 수정하면 늘려져. 아니, 미안해 말고 양념. 너 패드 뭐해? 피본으로 와. 성은이가 너는 뭐해? 그래? 피본들은 그러면 설치가 가능할 수 있다. 할 줄 안 돼. 존나 여기야.
좀 써. 내 걸려. 당근아 이름. 야, 맨 아래 거 누가 본 거? 저요. 이제 안 되면 나. 야, 야, 정글 하는 정글 정글. 북한의 아픈 아이들 한국에 의학 기술로 치료해준다 있잖아. 그거 북한의 아이폰을 한국의 의학 기술로 치료해준다고 봐. 겁나 많이. 아이폰 기술. 아이폰을 음악 기술로 치료해준다? 야, 아이폰을 어떻게 북한의 아이폰을. 누가 기능 설치하기 뭐야 이거?
다운드린 줄 알았네. 근데 아픈 아이들. 오. 아, 뭐 할 얘들아, 그거 아니? 야, 첫 번째 칸 제일 가로로 넓어진 거 알아? 여기다. 몰라. 아니, 저희는 뭐 하냐고. 야, 야, 만주야. 됐다. 산 몰라? 뒷산 몰라? 군대산 몰라? 몰라, 네 얘기는 반복한다. 야, 군대산이어서 더 비싸. 거 위에 잘 준비해. 어? 국내산이 더 비싸. 그러니까 국내산이 좋은 만큼 비싸지. 일단 자리 찜해놓고. 야, 효율적으로 하는 게 더 오래 걸려. 너 맨 밑에 글씨 못하놨다. 하는 게 더 빨라. 뭐지? 야, 이게 뭐냐? 야, 단칸이라고. 1년 걸려. 야, 저 터널 뚫는데 3년 걸려. 왜 게임없이 스스로 종이를 안 들면 2,050원. 우와, 나 분명히 이렇게 안 썼는데. 지뢰적 글씨 어떤 거지? 국가 완전 넘겨서 GDP가 400 나왔거든. 내 칸이랑 저 재료가 어디 있나 했네. 내 칸이랑은 안 돼. 남의 그리고 북한에 전혀 없으면 지금 들어와가지고 아, 또 북한이 그래, 많아서 힘들 수 있다. 나는 남의 글자가 안 합쳐지냐? 따라합니다. 1년에 벌 수 있는 돈이 더 많아진다는 거네. 그걸 이렇게까지 어렵게 설명을 안 나오고? GDP가 딱 그 말이야. GDP가 일자리 증가 확률. 응? 아, 퍼센트 아니야? 퍼센트? 아, 아닌데. 아니야? 아닌 거 말이야. 범수권 반박 준비. 아니야. 범수권 반박 준비. 안 쓴다. 어, 뉴리 또 너 쓴다. 들어와, 들어와. 뉴리 좋은데. 야, 누구 야, 야, 민주권 남감대 조리하면. 들어와. 쪽에만 이렇게 많이 쓰는 거야? 왜? 반박이 너무 많아요. 반대쪽은? 야, 관심이었어. 반대 얘기를. 야, 야, 민동우 지워라. 반대의 스크롤 지워라. 반대의 의견을 반대가 사랑을 주세요. 아니, 제가 이게 썼는데 민동우가 지웠어요. 예? 맞아요. 동우가 지웠어요. 지웠었잖아.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최종 자신의 의견, 자신의 이름을 한번 써보세요. 어디에다 쓰냐면 이거 쪽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선생님, 저희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여기 페이지가 붙었어요. 점선으로. 페이지가 점선으로 붙었어요. 나라 몰랐는데 안 붙었는데. 붙었어. 아, 점선 표시 있죠? 아. 자, 그러면 지금까지 썼던 내용 확인하신 다음에 뭐 하냐면 클래스룸에서 과제 들어간 다음에 얘들아 과제 보기 누르시고 여기에다 수업 댓글로 달으세요. 저는 최종적으로 자신의 찬성과 반대 입장을 적어주세요 라고 했죠. 그러면 누구는 찬성입니다. 저는 최종적으로 찬성입니다. 뭐뭐뭐 때문입니다. 이렇게 의견을 한번 적어보세요.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반대가 왜 이렇게 안 보이나? 이거 올라가. 수업 댓글. 민주주의인지 공산주의인지 몰라. 야, 자유주의라고 해. 붙잡아 버릴까 봐. 공산주의인지도 몰라. 단서입니다. 민정원이 왕이 될지도 몰라. 어느 나라로 통일이 될까? 진짜 너무 간단하죠.
이제 너 야, 잠깐만 위험한 게 보여. 너 왜 중국 언어로? 아가. 어. 방금 저 핑크색이 엄청 잘 들어갔지. 뭐가 그 드래그라기 하는 것처럼. 야 뻑게 누. 다시 통화 하는 거 아닐까? 간녀 방금 뭐냐? 운명 가세가 있지 않을까? 사이 정말 밝아져요. 신의 자석도 못 들었다. 수박도 따로 해줘. 뭐야, 신의 끝? 끝? 수박 댓글. 이게 또 안 올라오냐? 올라오겠지. 여기 찬송을 하니까 반대로 하고 싶은데? 정근이 빼놓아. 그냥 저는 찬송입니다라고 적었는데. 아 저거 빼먹기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야 근데 이유도 써야 하는데. 응. 이유도 써야 하는데. 응. 어 저건 열났다. 등등. 아 이거 아 이거 맞아. 네 왜냐한 것 써야 되나? 이유까지. 이유? 안 쓰는 데 정도는 있어. 지금 왜냐하면 있지 않아. 이미 늦었어. 야 삭제밖에 없네. 수정은 안 돼. 안 돼 안 돼. 전체 그 삭제하고 내 거 다시 쓰면 되겠네. 삭제가 없는데? 있어. 옆에 좀 튀기는 거 누르면 됐고. 야 근데 삭제하고 그래. 다시 써야 돼. 어 뭐야? 한절씩 한절을 보기하면 되네. 근데 어차피 삭제가 없네. 최종적으로 최종학으로 찬성입니다로 맞소. 최종학으로 찬성. 정관이랑 똑같네 너. 하지가 최종적으로 하니까 최종학으로. 최종적으로. 최종하니까 나오겠네. 최종학으로. 최종학을 기준으로. 그래서 우리 시나리오 쓸 때도 최종학 이 누가 할 때 최종확인으로 냈잖아. 최종 확인. 우타 수정해. 최종 확인. 최종 확인. 이걸로 봐보고. 최종 확. 와 몇 번째. 시네리오 잘 됐니? 어 이 양이 유일무이한 반대가 나왔습니다. 오 반대요? 어디 반대가 찬성을 하니까 반대래요. 나오라니까. 야 완규야 우리 사수이가 뭐야? 어 잠깐만 이거 이거 돼? 어 이거 어 잠깐만 나 잘 야 내가 그거 해줄게. 어떻게 해? 나 이거 수정할 거지? 어 못해놨나 봐. 너 이거 다시 써야 돼 그러면. 아씨 잠깐만 여기에 공사주의로 야 저는 최종적으로 정이 안 돼. 천장은 이거 내가 삭제하고 왜냐하면 어쩜 그니까 그거 빼가지고 응 15개가 맞지. 야 한 명 누구니? 3명이야.
자, 됐어요? 아니요. 아니요. 사랑이요, 사랑. 아, 자, 그럼 참성과 반대. 종학이 찬성, 조성훈 찬성, 은솔이 찬성, 정글이 찬성. 선생님이 이렇게 이유까지 마지막 근거까지 써보라고 했는데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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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 좋아요. 고생했어요.